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많은 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수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뭐 미워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남겨두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쪽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은혜 받은 대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서 얻을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충성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새벽 시간에 요나서 강의를 통하여서 하던 말씀의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회개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회개. 그것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르사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겠죠? 믿음과 회개로 받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하는 말이 내가 각성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가 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를 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요한계시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점술과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죄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처리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므로 영생을 얻는 거듭난 자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생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게요. 목사님은 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러면은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면은 영생을 잃었다 받았다 그러냐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한번 영생을 주면 영원히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원히는 이 세대 동안이 원문에 이 세대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에 나오는 영원토록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영원 무궁토록이고 우리가 예수 영생을 얻으면 이 세대까지는 영생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죽을 때까지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진 않아요. 죽을 때 지워져 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받았으면 이미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잘 가서 골인해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는 날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안전하지만 안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듯이 안전한 거지만 안전한 것이 또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구원이 안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안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받는다. 그런데 믿음과 회개로 받는 것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예수님도 밤낮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겠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는지 3일 동안 온전히 있다가 부활하신다라는 표적이죠. 그리고 회개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또 예수님이 보낸 전도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할 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뭘 잘못했냐면 요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왜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었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담아다가 육지에 토해내므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라는 예화로서 요나를 든 것은 제대로 된 비유입니까? 잘못된 비유예요? 잘못된 비유인 거예요. 왜? 요나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을 비유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를 죄인의 예표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을 죄인의 예표로 봐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뭐요? 요나스를 인용하는 게 뭐요? 요나스를 인용해야 제일 좋거든. 왜? 다 하나님이 해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요나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살아났다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그때 죽었다면 지옥 갔어요. 나중에 회개해서 천국 간 거지. 네. 그러니까 요나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아니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표고 구원받은 자의 예표는 니느웨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하는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 백성이 이제 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예표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얘기를 풀어가 봅시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반드시 망하는 거지요, 이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악행이 상달되어서 부르짖는 소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이미 계획이 났기 때문에 40일 뒤에 완전히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도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선고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신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믿던 니스록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뭐 꿈속에 역사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요나를 시켜서 전도하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름이에요. 초청. 그 전도자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니느웨 백성에게 딸렸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그 말을 수용해서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가게 되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믿는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해놓았으니까 믿는 것이고 예정을 안 해놨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보내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얻도록 복음을 증언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으로 초청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늘 들으려고 사모하고 이렇게 믿음이 생겨진 줄 압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모든 죄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아서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징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거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만세전에 예정론까지 들고 나오는데 이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론의 근간이 뭐냐? 예정론의 근간은 하나님께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은 거부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일어가지고 가서 결국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 말인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면 이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구절 때문에 칼빈주의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 구절이 결정타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결정적으로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대로 칼빈주의가 맞다는 식으로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과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문을 나눠드렸죠.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39절 한번 볼까요?
헬라어를 잘 모르겠지만 한글로 내가 좀 써놨으니까 예, 그 이해는 할 겁니다. 37절 보면은 한글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서 천국 데려간다.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이 성경 구절로 된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만 예수님께 갈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또 내어쫓지도 아니하고 그를 잘 성도의 견인 붙들었다가 예? 붙들었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생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꼭 데려가게 한다 그런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지잖아요. 방금 읽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첫째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자는 판입니다. 판. 판은 파스라는 명사의 중성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자는 중성이에요. 자가 아니에요. 사람, 자라는 말은 놈자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을 인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신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제한속죄예요 그것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영생 얻기로 예정된 자만 보내주실 것이고 그 자만 받아다가 천국 데려가, 천국까지 데려간다라고 막 이 성경에 예수님 얘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이 말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보내준 자만 구원 얻는다는 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그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국에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능력이 계속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급되기 때문에 능력, 권세, 이름, 뭐 영광, 빛 어?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 여기 나오는 자가 그 밑에 보세요. 나오는다라는 에르코메논 돼 있는데요. 에르코메논, 한글로 돼 있어요. 에르코메논. 37절 맨 밑에 쪽에 세 자 단어를 보면 에르코메논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예요. 중간태란 말은 스스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포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그런 수동태 디포라는 건 표현은 그 글자는 수동태로 쓰나 해석은 능동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스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사 현재 분사니까 예수님께 스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계속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내게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그들을 천국 가게 만든다 그 말이지 영생 얻을 자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이 아닌데 한글 성경책을 잘못 보니까 한글 영어 성경책은 그렇게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shall come to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All that 모든 것 관계대명사 대신데 the Father 아버지가 gives 나에게 me come to me 나를 향 나에게 오고 있는 나에게 주시고 있는 자가 나에게 오고 있다 올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만 그 구원받을 자만 예정됐다는 말도 없는데 자오지가 그런 자만 온다는 말이 아니다. 그 다음 39절, 39절 틀렸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내게 주신 자들, 자라는 말이 중성이에요. 중성. 거기도 중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번역하면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은 이미 내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단번에 다시 세우는 이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구원할 자라고 예정된 자만 보내주신 그 자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뜻은 내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것을 가지고 구원할 거 아닙니까? 자기 오는 자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정한 자를 예수님께 보내주는구나 착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뒷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여기 영원이라는 말을 보죠. 영원히. 예? 영원이라는 뭘로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1151쪽에 맨 위에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한글로 돼 있죠.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렇죠? 에이스는 뭐뭐까지, 톤 아이오나 세대까지. 이 세대까지예요. 이 세대까지만 영원토록이란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정확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해도 박사기감이에요. 진짜 박사기감. 이 세대까지나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생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세대까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 믿었다가는 죽을 때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가 아니고 이 세대까지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29절이 틀렸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영생을 얻기로 예정됐다고 지들이 표현하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데 누가 뺏어가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의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29절이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 뭐요? 것, 이것은 뭐요? 관계사 중성단수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이 모든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결국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 있고 예수님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만큼 지혜롭다. 사탄이 지혜로워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그분이 그렇게 구원한다 그 말이지.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를 예수님이 보내주니까 그 자만 결국에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준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을 한글 성경 또 잘못 번역해 놨고 여기는 영어 성경도 잘못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29절은 영어 성경도 잘못 번역한 게 많아요. 영어 성경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채 있는 자는 또는 내게 주신 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사람으로 번역해 놨는데 사람 복수로 번역해 놨는데 여기는 중성단수다. 호스인데요. 중성단수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헬라어 소문자 사본 있고 대문자 사본 있는데 대문자 사본하고 소문자 사본인데 여기는 한글 성경은 소문자 사본에 잘못된 것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문자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 사본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에 하면 그게 아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권세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끝까지 보존해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으려고 나가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오려고 노력해야지 아 오늘은 쉬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멸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걸 알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전능자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에 하나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이 이렇게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